투 비어 열애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 대구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대구 왔습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거 바로 열정의 도시 대구에 왔습니다. 비어 왔다. 비어 왔어. 15년째 단단하. 본격적으로 대구에 왔으니까 빨리 핫한 도시에서 그렇죠. 즐겨보자고요. 네. Let's go! Great 대구!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신발에 신고 들어오세요. 아, 오. 아, 계산기가. 지금 여기 보면 대구, 대구의 이제 근대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또 영상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대 시절에 또 활동했었던 예술가분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옛날 이런 풍경이 너무 좋지? 오, 오 좋네. 이야. 좋습니다. 와. 일단 물을 받으세요. 네. 아. 뭐지? 오, 시원한데? 일단 물 좀 마셔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저 불안한데, 저거. 어, 손이 미끄러서. 뭐지, 이거? 아. 더 마셔야 되는 건가? 체험초를 한복을 입고 시작할 거예요. No, no. 한복이요? 네. 이 날씨 한복 굉장히. 네, 지금부터 할 게임은 물병 세우기. 아, 아~ 많이 하시겠구나.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어! 됐어요. 뭐야? 됐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지금. 하나, 둘, 셋. 셋. 야! Yeah! 1등! 넘버원! 2등!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3등, 4등! 근데 이게 등수가 4등 막 겨울옷, 여름옷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봤는데 막 여성용도 있어. 진짜? 아. 뭐야! 설마 이거 아니지? 와, 이건 보기만 해도 진짜 따뜻해 보이는데? 어, 나와. 아, 날이 좋아서. 날이 너무 더워서. 돈겜이야? 와, 진짜 이거 벌칙 아니에요? 너무 아니, 더운데? 삼복더위에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서울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등이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겹이야, 두 겹. 와, 진짜 표정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자, 빨리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이가 또 이제 골목 투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준호를 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 우동아. 네,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제 성당! 대산통 성당. 대산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멋있다, 되게. 나 근데 이거 입고 들어갔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와, 되게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영화에서만 보던 걸까? 여기가 그 성당 스테인리스 보면 원래 다 이렇게 한복 입고 있지가 않잖아요. 맞아. 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대. 맞아. 그러니까 한복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진짜. 이런 거 처음 봐. 처음 봐. 진짜 뭔지 알아? 찰칵. 둘, 셋. 찰칵.
먹으러 가고 싶다. 사심 가득 말차 빙수. 말차 빙수 먹으러? 어. 야호! 와. 저게 그 계단이에요? 와, 여기 보면은 또 쿨링 포구가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진짜. 이게 다 저승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바로 상승길인가? 와, 저 승자다. 이 쿨링 포구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윙스트인데 윙스트? 좋겠어. 오케이. 와, 근데 진짜 100년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뭔가 느낌 이상하다. 그냥 생각보다 안 힘든데? 응, 너무 좋은데? 여기도 다 사진이 있네. 그래. 와, 진짜네. 포토존. 아, 여기 포토존 있네. 아. 가보겠습니다. 둘, 셋. 또 다른 즐길거리를 또 지금 찾아왔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간판들이 지금 한약 천지예요, 지금. 여기가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네. 한약재 전문시장이래요. 아, 이 정도예요? 여기네, 양녕시 한약방구가 약간 한약 냄새 나지 않아? 어? 서양의 인체. 갑시다, 한방 문화체험실입니다, 여기는. 와우! 문화체험실, 여기 체험실이라고 하니까 또 뭘 체험을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저희 여기서 뭔가를 체험하는 건가요, 혹시? 근데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한방차를 먹고 네. 조교까지 풀고 조교까지 풀고 정말 한 잡은 까만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좋아, 좋아! 마셔! 아, 이거 약간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온다, 온다! 아니, 근데 구분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한가 할 수 있지? 뭐야, 똑같은데, 색깔? 똑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색깔이? 뭐지? 야, 먼저 고르시죠. 근데 먼저 고르는 게 일단 확률이 좋아. 3, 2, 1, 3번. 2번. 1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동으로. 자, 갑니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 티났어, 티났어. 아니, 써서 그런 거죠, 이건? 네, 다 먹었습니다. 뭐야? 오? 오? 오, 안양 놈이. 자신 있어? 네, 보고 잘할게요. 자, 갑니다, 동시. 자, 이렇게 오늘 비운의 연속이네요. 잠깐만. 내가 초반에 오늘 다 썼다니까. 저걸 그냥 다 먹으면 조교 가능한 겁니까? 지금 약간 어이없어하는 눈치신 것 같은데 지금? 아, 수진이 형, 이 정도 하자. 할 수 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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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그렇지. 성공. 조교. 가시죠, 가시죠. 가자. 이게 에이스지. 아, 까나리 따위 지지 않았어. 힘들었다. 크로즈로 가자. 지지 않았어. 힘들었다. 동시 정신 차리고 오세요. 먼저 조교실 가 있을게요. 우와. 어, 진짜 좋네. 더위 속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죠? 까나리 마신 보람이 있네요. 없는 강한 전율이와 난 너를 빌어. 그쵸, 또 우리 팀 아닙니까, 또. 팀 아니에요. We are a team.
힐맨 페스티벌 재미있네. 힐맨 페스티벌. 와, 근데 난 대구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와. 저 뭐예요? 와. 대박이다. 치킨 먹고 싶어요. 네, 지금. 저는 맥주. 거기 바로 시선이요? 시선이요? 어, 있죠, 있죠. 시선이 있어요? 네, 면 쪽. 그렇죠. 이럴 때 왜? 침대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맥주빨 마시는 대회를 하세요. 아, 뭐야, 뭐. 맥주요? 네.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 네? 어떤 분을 찾아야 되지? 조금 듬직하신 분? 듬직하신 분? 맥주 하나쯤 먹고. 저기 죄송한데 맥주 잘 마시세요? 맥주 빨리 마실 게임을 할 건데 파트너를 구하고 있어요. 네. 아, 혹시 맥주 빨리 마시면 자신 있어요? 혹시 맥주를 또 들고 계셔서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여기. 어디, 어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시간 괜찮으세요? 아, 맥주 빨리 마시기 경쟁인데 어디가? 이기면 뭐 치킨 치킨이 되시겠으면 어 괜찮은데요? 팀원분들 파이팅! 파이팅! 자, 자 이렇게 네 여덟 분이 총 모였습니다. 이 두 분을 픽한 두 분이 0.5초 만에 다 넘기는 걸 보고 진짜요? 저 두 분이라면 가능하다? 지금 어떻게 아까 자신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자신 있습니다. 저 아까 우리 그 구호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트레이트 워셔 워리 아, 우리도 질서 하나, 둘. 에이스, 파이팅! 일란드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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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체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런 거랑. 네, 그렇죠. 어, 준비 파이팅! 파이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파이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다음 주도 기대된 대구!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 투 비하이어 에이스! 감사합니다!